진짜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 남기신의 모습입니다. 앞쪽에 주셨어요. 사진 촬영할 텐데요. 왼쪽, 이건 오른쪽 순서로 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입니다. 자, 하나, 둘, 포즈도 한 번씩 한번 흔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왼쪽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이번엔 정면입니다. 정면이요. 정면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요. 정면을 향해서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남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뭐 드라마 열혈사제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, 좀 어쨌든 너무 과분하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드라마가 끝난 지가 좀 돼서 근데 열혈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네요. 네, 근데 그 사랑받던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예능에 또 팬미팅까지 바쁜 하늘을 보시고 보내고 계시잖아요. 아, 네네.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아,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또 예능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팬미팅 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면? 일단은 또 이렇게 좋은 동료, 또 대중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, 앞으로도 또 좋은 문화예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김남길 씨가 또 함께해 주신다고 해서 많은 팬분들이 환호를 해주셨는데, 우리 김남길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을 위해서도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여기 오늘 오는 다른 여러 배우, 또 가수분들, 셀럽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오셔서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제 팬분들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, 날씨 추운데 빨리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또 한국 대중문화 예술인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.